속보입니다. 최근 일본의 지진과 화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후지산은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 활성 단층 위에 있어서 산 자체가 붕괴하는 거대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 큐슈 사쿠라지마, 스와노세지마, 그리고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니시노시마, 또한 후지산과 불과 30km 거리에 있는 학권의 화산까지 최근 폭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후지산의 지하 지층을 조사한 결과 동쪽 기슭에 고텐바시 부근 지하에서 숨어있는 단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길이 약 30km의 이 단층은 하단이 후지산 바로 밑에 깊이 10여 km에 위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으며, 이에 조사팀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지산 동쪽 사면이 붕괴돼 인근 지역에 거대한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후지산이 마지막으로 폭발을 했던 것은 1707년입니다. 300여 년 전에도 시즈오카 서쪽 해저에서 규모 8.6에 달하는 일본 최대급 지진이 발생한 후에 그후 49일 만에 후지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환태평양 지진대, 이 불의 고리에 놓인 일본이 상하로 흔들리는 직하형 지진과 이 동해, 동남해, 남해의 3연동 지진, 그리고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큰 지진이 발생을 한 이후에 후지산이 연쇄 폭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며, 최근 일본 동북 지역에서의 연속 강진들이 불안감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연속 3일간 동북 지역 미야기현의 강진들과 이 후쿠시마 앞바다와 후쿠시마 이 나가도리에서의 이 강진들은 이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한번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 7월 8일 이 화요일 항상 대지진과 연결되었던 이 도카라열도의 군발진들이 발생 중이며, 또한 갑자기 50시간 동안 일본 열도에서 지진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최근 더욱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부의 사람들은 잠시 이 후쿠시마와 후지산 근처를 떠나서 피신을 가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본 도쿄와 이 수도권도 불안합니다. 11월 3일 목요일 일본 지바현에서는 이상한 구름들이 보였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띠 모양의 구름이 한점 떠오르고, 물결 모양의 구름이 열맞춰 나란히 나타나고, 하늘로 쭉 뻗은 형상의 구름과 회오리 모양의 구름, 그리고 이번에는 둥글고 커다란 구름과 무지갯빛 구름이 일본 지바현에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7시 3분에 규모 3.6, 그리고 1분 후에 규모 5.0의 강진이 일본 지바현 북서부에서 발생했으며, 다시 약 1시간 뒤에 역시 이번에도 일본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에는 이번에는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4.3과 4.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인 11월 5일 토요일 일본 나가노현에서도 특이한 형태의 지진운이 나타났습니다. 지진운이 나타난 하루 뒤인 11월 6일 오전 9시 6분에 규모 2.7의 지진이 나가노현에서 발생하였으며 또한 나가노현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깊은 무감 지진들이 연속 발생 중입니다. 이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2008년 5월 6일 중국 쓰촨성에서 한 소년은 독특한 모양의 구름을 목격했고 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소년이 인터넷에 올린 이 사진은 이 길고 가느다란 구름이 나란히 늘어선 모습을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지진운이었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인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 28분 소년이 살던 지역에는 규모 8.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약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1세기 최악의 대참사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